아, 염소 풀 뜯는 소리 좀 봐요. 얼마나 야무지게 뜯는지. 염소들이 이제 염소장에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, 얘들은 펀펀 하루 종일 놀다가 이렇게 이제 염소장에 들어갈 쯤 되면은 이렇게 열심히 풀을 뜯는 척 해요. 저놈도 이제 염소장에 들어가면 풀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서야 뭐 열심히 뜯는 척 하는데, 이 새끼도 제법 커가지고 살이 통통해졌어요. 열심히 뜯네요. 이놈은 아직도 젖도 먹고 풀도 먹고 그래요. 풀이 좋죠. 애들이 쑥도 먹고 칡농풀도 좋아하고 마른풀도 좋아하고. 예, 가을이면 고구마밭 가서 고구마 이파리 다 먹어요. 근데 내버려 두죠. 이 옥수수나 고구마 심는 건 다 이 애들 사료예요. 저번에 이렇게 호박을 중간중간에 심었더니 이게 호박이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번지네요. 도로변으로 이제 호박이 뒹굴겠죠?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 한 주먹씩 심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자랐네요.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. 아이고, 참. 그, 우리만,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은 조금씩 조금씩 심죠. 뭐, 호박을이나 옥수수나, 고구마나, 이런 걸 많이 심는 것은 짐승 사료로, 겨울철에 사료로 먹이려고 하고, 이제 우리가 먹는 그 배추, 양파, 그 사람이 먹는 것은 딱 우리 가족 먹을 만큼만, 뭐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우리 먹을 만큼만 심어요. 뭐 토마토, 뭐 과일 종류도 우리 먹을 것만 심죠.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40가지 심어요. 그러면 이제 40가지 심어 놓으면은 다른 집에 없는 희귀한 과일들도 심고,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여러 가지 뭐 사과나무도 있고, 뭐 살구나무, 뭐 호두나무, 체리, 비파나무, 뭐 그 감자도 우리 먹을 것만 심었는데 다 그냥 훑어가 버리면은 참 허망해요. 그리고 이제 가서 장에 가서 살 때는, 마트나 장에 가서 살 때는 그 비싸니까 조금씩 비닐봉지에 조금씩 사가지고 뭐 기분이 나쁘죠. 우리는 이렇게 밭에서 심을 때는 많이 걷어가지고 뭐 쓰는데, 이게 도둑 맞고 나면은 뭐 완전히 절반을 다 훔쳐가 버려요. 그래서 이제 트럭이 우리 밭 도로변에다 주차를, 트럭이라든지 차가 주차하고 있으면은 봄에는 뭐 모이 다 그냥 차에다 싣고 가버리죠. 큰 망태에다가 가득 뭐 따가지고 그냥 우리 없는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정신 모르고 간 사이에 와서는 다 훑어가 버려요. 그 뭐 BMW를 타고 왔더라고요. 아. 이제 우리는 이제 애써서 키운 짐승 갖다 차에 싣고 갈까 봐서 우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,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지켜요. 아, 여기에 뭐 보초가 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지 뭐. 그래도 참 도둑놈도 먹고 또 산새도 먹고 짐승도 먹고 무리도 먹고 그러고 사는 거죠 뭐. 근데 어떨 때는 좀 괘씸할 때가 있어요. 그렇게 도둑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건 나쁜 거죠. 그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.